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쉽사리 지금 종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각국의 제재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우리 살 길도 찾아야겠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지금 선전 기사가 좀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EU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겠다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에너지 자원들, 특히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유가라든가 지금 어떤 석유에너지,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화학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화력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이 부분들에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러시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 사태가 굉장히 커지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변동에 비해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뭐 SOE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종목들 사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유가 선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사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사태 때를 한번 보시면은 팬데믹 전후의 사태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죠. 왜? 경기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공장들이 생산 중단되고 그리고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런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4월에 4월 선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슈퍼콘 된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라는 부분들이 결국 어떤 경기 확장 국면에 있어서의 그 소요 부분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요인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CPI를 비롯해서 어떤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말 그대로 양적완화,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최대한 발휘를 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실업률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혹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겨우 잡아갈 등 어떤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던 그 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쟁에서 가장 많은 또 원유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는 이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유가 사태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좀 제시드리고 싶은 지표는 바로 PPI 지수입니다. 네.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리자 구매 지수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요 차이가 어떤 것이냐. PPI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물건 만드는데 물가가 얼마나 더 필요합니다. 즉 제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하는가 부분들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PM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가 사태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경기 회복을 경기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PPI 지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 2월에 발표가 됐던 PPI 지수 같은 경우, 2월 PPI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쟁이 터지고 지금 14일째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PPI 지수들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조업종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물건 만들어 오는데 들여오는데 쉽지 않구나 이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종목들을 다 손절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원유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 물론 나토군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우크라이나가 어떤 발러 정권에서의 그 정책적 기조가 지금 이 상황이 촉발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로부터 각국의 어떤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지만은 사실 폴란드 국경의 그 서쪽으로 면으로 있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사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사실은 나토 가입 관련된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좀 태도가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자국 내에서의 싸움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수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길어봐야 한 달에서 두 달 내지 정도의 그 전쟁이 소요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는 실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인데 네. 지금 출구 전략으로 지금 새롭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 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안보 협약을 한번 맺어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급격하게 다시 빠지기 시작하겠죠. 여기에 또 리스크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5일 정도 뒤에는 FOMC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는 확연하게 달러 가치가 좀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어떤 EM국, 이머징 마켓, 우리가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그 투자 비중보다는 DM 시장, 즉 어떤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결국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밖에 없더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은 거의 개인이 1조 가까이 지금 또 매수를 하고 있죠. 이 1조가량의 매수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학개미 운동 외치기 시작하면서 5월, 6월 8월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부터 개인 매수가 굉장히 강해진 때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과거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V자 반등을 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떤 신용도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자산이라든가 부채 자산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에 대한 어떤 빠른 회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유가 부분들이 워낙 많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요번에 우리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전수 다시 복귀해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발전 단가를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 네. 이 부분들이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다시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섹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아라든가 아니면 현대차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 부분들, 우리가 기름값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 잘 갈 거야. 올해는 전기차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당장에 지금 인도가 안 된 완성차 부분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해도 올해 안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즉,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시차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목돈을 대여를 하면서 대출까지 하셔서 이렇게 비투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조금 신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 국면이 좀 해소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 좀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쪽도 사실 녹록지 않은 게 뭐 원자재 가격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쭉 얘기하신 것들이 결국은 대외 변수에 관한 그런 이슈들인데 이런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때 우리가 좀 투자에 있어서 이런 데를 편승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섹터에 아니면 조금 다른 곳에서 매력을 찾아야 될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한 세 달 정도의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걷잡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때 투자를 하실 때 전업 투자자분들과 같이 어떤 그 목돈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방어 전략을 좀 수립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은퇴 시점까지의 어떤 은퇴 자산을 만든다라고 보실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저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을 떠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으로 지금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일본 니케이 쪽과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접근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조금 단기적인 실리면을 좀 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수요가 회복되는 국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럽 국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관련된 지수 종목들이나 아니면 ETF 상품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이슈 안에서 뭐 몇 가지 섹터들이 좀 이제 좀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 전문가께서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섹터는 아무래도 탄소배출권 관련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유럽 지역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제가 잠깐 실시간 채팅을 봤는데 이제 50% 의존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좀 의견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러시아 의존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층에 있는 WTI라 중질유라든가 아니면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에너지 소요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이제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면 이제 코덱스 이제 유럽 탄소배출권 이제 삼성증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3월 초가 되면서 이제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꾸준하게 회복을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고 또 이제 팔라듐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고차들에 대한 부분들의 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이럴 때 이제 또 팔라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 자동차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떤 선물 상품이나 ETF 가격을 추정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탈원전에서 복원전을 하겠다. 다시 원전주로 복귀 원전 에너지를 또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탈원전 사태로 인해서의 전기 부족 그리고 전기료 인상 관련된 부분들의 그 부담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신다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먹다 보니 이 발전을 하는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전기료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 이슈로 인해서의 어떤 원유 에너지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의 부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전기차 시장을 앞으로의 향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하신다면은 너무도 매력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배출권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사태는 반화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리스트업을 하실 때는 단일 섹터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좀 분산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다. 지금은 특가 세일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접근해 보신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좀 있죠. 좀 기술 분석도 좀 해주시면서. 네. 우선 이제 탈화석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목재류라든가 어떤 우리가 임야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조림 산업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목재류 관련된 부분들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업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창기업 지주 이런 업체들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춘향목이라든가 이런 고급 목재류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건설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이슈가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건 산업 뭐 성창기업지주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번에 주택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확장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사적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성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담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수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네. 최근에 어떤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정이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할 때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립니다. 앞서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입니다만은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실 때 반드시 어떤 그 대차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들이나 기술주 중심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가치주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후성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제 불화수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매사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온실가스 얘기하면 냉매 부분들에 이래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메리트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이 진입 시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후성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가치들이 꾸준하게 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관련된 자동차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지난 2021년도 4분기에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영업이익들을 이끌어진 원인도 결국 이제 중국의 현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전해질 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매출이 직결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5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약소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그 실적 부분들은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특히 이제 후성 같은 어떤 이제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후성 같은 종목이 이제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려움이 좀 덜하신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도 많으신 것 같아서 기간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금리 인상이 최대 이제 내년 2023년까지는 8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는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좀 지켜나가시면은 오히려 손실폭을 좀 조정하시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6개월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 어떤 연준의 움직임들을 추종하면서 이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6개월 기준으로 2만 3천원까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5,000원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깊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